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서 다시 돌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마음 절대 뺏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절대 이 마음을 뺏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경은 또 뭐랍니까? 네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너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와 같은 줄 알 것이다. 주님과 같은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으로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것이다. 또 사도들은 뭐랍니까? 너희가 주 예수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그 일을 증거했고 사도도 그 일을 증거했고,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는 것은 재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거다. 사도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같은 형설화하여 수건이 벗겨지면 볼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 나름대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판단의 정도에 따라서 이 영혼이 화살을 맞냐 창을 맞냐 칼에 찔리냐, 아니면 짓밟히냐 무시당하느냐 아니면 돌 맞냐로 정해집니다. 이들의 판단으로 그 돌마다 죽을 정도의 판단 속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들의 판단에 의해서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맞이한, 최악을 맞이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전 것을 판단해서 돌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전엔 이들이 화살을 쏟고 칼로 찔렀고 무시했고 또한 여러 가지 비방으로 막 싸드는 자예요. 그런데 이 죄가 불어서 더 큰 잘못을 하니까 이들은 이제 돌질해서 죽일 정도의 판단이 온 겁니다. 주님은 이 장소에 들어가서 이 존재를 판단하는 모든 자의 땅에 글을 쓰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네 땅에 쓴 글로 네가 죄가 없다면 글을 돌로 치라. 땅에 글을 쓰기 위해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몸을 굽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 겁니다. 실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돌로 치려는 자들한테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몸을 굽힐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돌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분의 판단이 공이고 공평이고 참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주님의 몸을 굽히게 만들었고 땅에 글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는 동시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자신들의 죄가 이 사람이 지은 자보다 더 큰 걸 봅니다. 왜? 네 안에 주님을 기록하니까. 무슨 죄요? 하나님처럼 살자는 죄.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하신 분이 여러분의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라 생각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왜 그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행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알게 되어 사랑하고 알게 되어 주라고 알게 되어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를 알려고 하지 않은 자는 죽이려고 해하려고 시험하고 또한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의한 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고요. 그들은 마귀의 새끼가 되고 예수를 알게 된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존재들에게 땅에 글을 쓰는 일을 하지 않다면 그들은 분명히 배운 대로 돌질을 해서 그 여인을 죽였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주님은 이렇게 원합니다. 네 아비는 마귀라. 주님이 땅에 글을 쓴 건 여러분 땅에 말씀을 새긴다는 겁니다. 그 새길 때 손에 창칼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양심이 찔려 아무도 정죄치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땅에 글을 쓰는 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자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 모든 백성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스겔 36장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할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여 돈 던지는 것을 재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짓밟는 것을 재수롭게 여기지 않는 또한 자신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합당하다 여기는 그들의 올바름 주님은 이렇게 원합니다. 그 올바름이 나냐? 합당하다이 나냐? 나는 십자가다. 그러므로 그들의 판단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또한 상대방한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증하다는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주님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줄 거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자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줄 것입니다. 새 영을 주리니 영광이로다. 그럼 모든 처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처소에서 구원까지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가시를 주어 너희로 풍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리와 규례를 지켜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자신의 행동이 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판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 양이 지는 것처럼 붉을지라도 그 죄를 짊어지고 네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면서까지 그를 살려야 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을 바로 주를 경외치 않는 죄를 그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는 것을 우상 숭배한 것 주를 경외치 않는 것 목이 굽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 의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도 의롭지 않은 그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아멘! 그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고 아멘! 손에 든 돌, 손에 든 창칼, 아멘! 손에 든 활 하나님 말씀이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이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손에 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다른 것을 잡게 할 자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합당하다고 여깁니까? 자신의 오만함을,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기만을, 자신의 강박함과 폐역함과 완악함과 무정함과 냉정함과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교만했어요? 뭐가 오만했어요? 내가 이게 무슨 잘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따지는 말이 그들의 행동은 주님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려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인정한다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고, 그랬다면 온몸에 창, 활, 활, 돌 다 내려갔으리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일곱 번 잘못했을 때까지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품었습니다. 근데 열한 번을 잘못하니까 내가 용서치 못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당하다고 하는 행동에 돌이 들어있고 활이 들려있고 창이 들려있고 칼이 들려있어.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해방할 걸 들은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해방하고 있어요. 결국은 일곱 번 용서하다가 열한 번째, 여덟 번째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손에는 무조건 그 무엇인가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한 것은 그 장소에서 그것을 내려놔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가게. 그러므로 말하면 그렇게 행함이 합당하다 하여 손에 돌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었어. 내가 너보다 나은 자야. 내 판단이 옳아. 그리고 네 말을 내가 듣기 싫어 하고 이 사람이 행동합니다. 행동할 때 감히 이놈하고 예수님 해야 되는데 그랬다간 이 아이가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자신을 낮춰 몸을 굽히면서 자 글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존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존재 행하는 모든 행함에 이 존재보다 높다고 그것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 앞에 나를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돼. 그 땅에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존재에 옳다고 행하는 행함에 뭐라 그러면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존재는 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걸 생각 못해요. 자신이 그 존재 앞에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걸 모르기에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낮췄다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들립니다.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몰랐다가 자신이 교만하여 사역자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을 이제 알아들은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교만하다. 우린 그 교만 보는 자가 아니야. 나는 겸손하다. 나는 다 안다.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곳에 있는 교만을 보는 거지. 그것이 숨은 허물이여 주님이 아닌 것을 주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교만 말이다. 방금 말한 그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고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이 하고 그 모든 처소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사람들을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영혼들한테 죄가 들어가 육체가 되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어요.
그 장소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그 일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행하거든 영광이로다. 11절 보자. 그 여인에게 돌로 칠 자가 없다는 거 보고 주님은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주님은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네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돌을 들었지 않느냐. 난 돌이요? 손에 든 돌을 난 오히려 내려놓게 했느니라. 그들이 정죄함으로 손에 돌을 들었으나 나는 그 돌을 내려놓게 했고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아니다. 나 또한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아멘. 돌 맞을질 아멘. 남들 앞에 아멘. 부끄러운 당하는 짓을 아멘. 하지 말라. 아멘. 또 이리 와서 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 또한 너를 정죄치 않노라. 아멘. 너를 정죄하여 저들의 손에 돌질해서 죽게 하려는 그 모든 죄로부터 그 돌을 내려놓겠는데 아멘. 내가 어찌 너를 정죄하겠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한테 그 말했을 때 그 여인은 혼돈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지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는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한테 짓밟히고 도마에 죽을 부끄러운 짓하는 모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에 비춰드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여 주마누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걸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수건을 벗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자신들의 시작이 주님인데도 그 시작이신 주님을 영접치 않고 있습니다. 이들로 깨닫게 하사 자신의 시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이다.